한국에서 이렇게 가장 권위 있고 또 전통도 있는 대회에서, 그리고 또 제가 아마추어 시절부터 이제 대한골프협회 소속 선수로 이제 대표 선수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제 한국 오픈에서 우승한다는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큰 영광이었고 또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. 작년 같은 경우에는.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는데 에드워드 로어 선수 이제 왼손잡이 미국 선수가 우승할 때 그때 어니얼스 선수 쳤었고, 그때 한국 오픈이 러프도 엄청 길고 그리고 비도 오고 이래서 정말 어려웠었는데, 제가 그때 고등학교 뭐 1학년, 2학년 이럴 때였었는데 제가 이틀인가 3일 치고 거의 선두권이었어요. 근데 마지막 날 가가지고 좀못 쳐가지고 이제 10등 밖으로 나갔었는데, 그 해가 좀 아마추어로서는 조금 더 잘했다면 정말 기억에 남는 제 인생의 거의 하이라이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있는 선수들에게 더 기회가 많이 간다면은 이제 선수들도 더 시합에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선수들에게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. 또 요즘에는 또 한국 선수들이 해외 나가서도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국 선수들로만으로도 시합을 해도 정말 재미있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. 뭐 제가 우승하고 싶다고 해서 되면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하니까요.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. 그냥 좀 편안하게 즐겁게 이제 한국 와서 시합하는 거니까요. 이제 여기에 아는 분들도 많고 응원해 주시는 분도 많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하다 보면은, 작년도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. 너무 제 자신한테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러면은 뭐 부담감도 아무래도 있고 경기가 잘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. 일단 요즘에는 모든 선수들이 이제 다잘 치기 때문에 특별히 모든 선수가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또 제가 작년에 우승했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잘해서 제가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